결국 우리 아이들이 점점 낯설어지는 행동을 한다는 건 사실은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감정에 휩싸인다? 우울하다는 것일 수 있어요.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는 그 우울에 전염될 수밖에 없지.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? 이 소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집요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. 그러니까 지인과의 대화, 음악 듣기. 퇴근 후 이거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. 학교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.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. 저는 퇴근 후, 퇴근하고 아까 보셨죠? 신발. 신발 신고 어디로 가? 바로 산으로 가. 산으로 가서 하루의 피로를 다. 또 집사람도 초등교사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녁 식사가 분란이 돼. 그래서 아예 집에 밥을 안 먹고 들어가는 게 10년, 20년 가까이 돼. 학교에 산에서 김밥하고 막걸리하고 먹고 헬렐레오 해가지고 지는 애 바라보면서 막 때리다가 들어간다. 산을 택했습니다. 그때 멍때리기, 명상, 독서, 이제 운동도 해야 돼. 이게 중요해. 운동. 제가 퇴임하고서 퇴임의 가장 큰 기쁨은 여행이잖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제가 지금 해파랑길, 동해 해파랑길을 몇 코스를 타면서 한 열 코스 넘게 다녔어요. 혼자 가는 거야 그냥. 항공에서 전철 타고. 40대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운동이다. 왜냐하면 이때 운동을 시작 못하면 퇴임 후에 행복하지 못해. 돈이 있으면 뭐해? 쓸 데가 없는데. 쓸 수가 있으니 해파랑길 혼자 다닌다고 생각해봐. 그게 되질 않죠. 또 운동을 하시고 또 자율연수 휴직 해보신 분 처음 들으세요? 그게 뭐냐고? 저거 봐, 자율연수. 자율연수 휴직은 제가 선생님들 카톡방에서 멘토링을 벌써 2011년 됐습니다. 10년 넘게 선생님들 멘토링을 하거든요. 근데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냐면 방학이 지나도 소진 회복이 안 돼. 그리고 쉬고 싶은데 못 쉬니까 엄하게 친정엄마 진단서 띄워가지고 가족 뭐 간병휴직, 요즘 간병휴직이라고 안 하는데 네, 뭐 그렇게 내는 거야. 근데 그게 사실은 좀 그렇잖아. 그래서 제가 무급휴직,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휴직을 막지는 마라. 그게 이제 자율연수 휴직이에요. 그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. 교육감 선거할 때 그거 얘기하면 잘 돼요. 그래서 지금 자율연수 휴직이 도입이 됐어요.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데 돈 무급이야. 적금 하나 깼지. 2350짜리. 제가 깨서 집사람 주고 여보 이거 좀 생활해. 근데 봄, 가을이 너무 행복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알았어. 조직에 있는데 봄에 어디 여행 간 적이 있어야지. 봄에 홍콩을 갔어. 진짜 홍콩 갔어. 가을에 동유럽을 갔어. 아,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. 그래서 실컷 1년 놀고 학교를 그 다음에 돌아오니까 매주 수요일만 되면 우울해져. 어디 가고 싶은 거야. 바람이 나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명제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힘드시면 자율연수 휴직도 쓰시고. 그리고